안녕하세요. 2024년 8월 7일 수요일 아침 7시 43분 불금봉 장전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제 화요일 우리 대응 종목이 GES인데, 중동과 관련된 관련주고요. 지금 하마스와 관련해서 새 정치 지도자가 선출이 돼가지고 중동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란이 또전 세계 이슬람권 국가에 긴급 회의를 요청하면서 언제든지 이 이란과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의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방산주 그리고 석유, 가스, 해운, 식량과 관련된 관련주입니다. 오늘도 우리 관심주 두 종목이 일단은 GSE 가스와 관련된 관련주 대응할 거고요. 또 흥하해운, 해운과 관련된 흥하해운도 우리 관심주입니다. 오늘도 또 여러 변동성 있게 올라갈 것 같은데요. 어제 저녁에 뉴욕 증시 또 오랜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렇게 안정을 되찾고 반등을 했는데요. 우리 증시도 어제 크게 반등을 하면서 또 환호를 조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급등락이 반복되는 이런 현상들, 결국은 지금 글로벌 주요 증시들이 투매 심리가 어제 우리나라도 또 일본도 대만도 다 진정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지금 이게 계속해서 안정세를 이어갈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오늘 지금 서울 날씨가 28도인데요. 조금 흐린 가운데 오늘도 폭염이 계속될 거고, 연일 지금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이 입추입니다. 절기상의 입추이지만은 전국적으로는 지금 폭염과 열대야 때문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어서 건강에 상당히 유의해야 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것 같이요. 오늘 관심주 두 종목은 일단 GSE, 천연가스 관련주하고, 중동 사태와 관련된 이 해운 물류 관련 흥하해운입니다. 흥하해운은 우리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또 지켜봐야 될 이런 상황이고요. 최악의 폭락 증시, 이게 언제까지 또 계속해서 사상 최악의 증시 폭락이 이어질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하루 만에 200포인트 이상 빠졌다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스피의 흐름, 코스닥입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흐름입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하루 2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어제 반등이 좀 있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를 넘어서는 이런 하락입니다. 올해 상승분을 하루 만에 다 반납한 이런 엄청난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때 외환위기 직후에 뭐 이런 그 뉴스들이 나왔던 것 같이 우리 시장에도 엄청난 뉴스들이 나왔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발표되면서 촉발된 이러한 하락,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고개를 들기 시작한 이런 하락세, 모든 사람이 민가했었는데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시사가 됐었는데도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서 증시 폭락을 맞았습니다. 모든 뉴스들이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엔화를 차입해 가지고 고금리라든가 고수익 자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이런 그 기법을 말하는데요. 지금 일본 금리가 조금 올라가면서 엔화 투자 자산을 팔고 지금 본격적으로 청산을 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지금 17조의 엔화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와 같이 엄청난 폭락이 나왔습니다.
일본 금리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촉발됐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식은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건데 또 AI와 관련해 가지고 AI로 돈을 벌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AI 빅테크 기업들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닷컴 버블 때 얘기 같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폭락을 부추기지 않았나 이렇게 볼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가 다시 회복해서 더 끌어올릴지 갭을 메우면서 올라갈지 아무도 알수 없지만요. 지금 상당히 주식은 여전히 싸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많은 폭락이 있지만은 다시 큰 반등이 이어질지 며칠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과잉 반응으로 이렇게 지수가 쑥 빠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려면 유가가 더 내리고 구리 가격도 더 크게 하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등 중에 있고요. 또 중국 증시도 선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여기 보여드린 것 같이 중국 증시를 한번 보시면요. 중국 상하이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리나라 같이 갭을 치면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어느 정도 지금 선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 거또 유가가 경기 침체를 하려면 지금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72달러인데 이게 더 많이 빠져야 되고요. 구리 가격도 더 하락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다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유가, 구리가 그리고 중국 증시 세 곳을 보면서 이게 쭉 빠진다 그러면 실제로 경기 침체의 확실한 신호다 이렇게 보시고요. 구리 가격이라든가 석유가 그리고 중국 증시가 많이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지금 시장을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두 종목 일단은 흥하해운 GSE 같이 관심주로 보시고요. 오늘은 말라리아와 관련해 가지고요. 진원생명과학이라든가 신풍제약, 진메트릭스 같은 이런 말라리아 관련주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에 말라리아가 첫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긴 소매 옷을 착용하고 또 말라리아 물릴 만한 모기가 있는 자리에는 좀 피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진메트릭스라든가 신풍제약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같은 말라리아 관련주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계속해서 폭발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문제를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EM 플러스라든가 또 에스코넥 같은 이런 전기차 폭발 방지 관련주들 또 이런 종목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전력이 경고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가지고 그리드 워즈라든가 옴니 시스템 같은 종목 또 G2 파워 같은 이런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또 중동 전쟁 관련해가지고 STX 그린 로지스라든가 대한해운 흥하해운 같은 이런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란이 미사일 발사대를 이동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의 최신 방공 체계를 요청하면서 이런 중동 관련 사태들 더 크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개의 테마가 오늘 움직일 가능성 있는 테마다 이렇게 보시고요. 방산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형 방산주들 보복 공습 우려로 스펙코라든가 휴니드 같은 이런 종목들 또 빅텍
관련해 가지고 이와 같이 상한가까지 크게 올라왔는데 방산주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라리아도 말씀드렸지만요,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서 코로나 검사 키트 관련도 휴마시스라든가 이런 관련주들, 진메트릭스라든가 랩지노믹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수젠텍과 같은 이런 종목들도 진단 키트 관련해서 같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선 변압기 또 전선주 관련해 가지고도 같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선 전력 변압기 관련해 가지고 일진전기, 제령전기라든가 또 KBI 메탈 같은 이런 종목들 조금 조금씩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국내 조선 3사가 최대 5종 규모의 LNG 운반선을 수주 협상하고 있습니다. 대형 수주 기대감으로 또 조선주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흥하해운 같은 종목들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또 중동 사태와 맞물려서 스웨즈운하 봉쇄와 관련된 이런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리스가 지금 트럼프를 약간 지지율에서 조금 더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메이트도 또 해리스의 러닝메이트도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해리스 관련해 가지고 대마 그리고 낙태 또 메디케어 헬스케어와 관련된 이런 관련주 세 개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그 관련주들 움직임도 예상이 됩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지수 상승과 맞물려 가지고요, 이렇게 크게 좀 상승했지만 아직 그 하락분을 이렇게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 반도체에서 같이 봐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라리아 관련주 또 오늘 예상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폭발 방지, 전기차와 관련해서 폭발 방지 관련주, 그리고 폭염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 또 이런 그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력과 관련된 경고, 뭐 이런 게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또네 번째가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란이 미사일 발사대를 이동하면서 이와 같은 뉴스들이 더욱 크게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폭락의 주도한 범인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난리난 세계 증시의 폭락 범인이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나 확실한 건 없지만요,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전 세계에 증시 급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요. 이런 급락이 계속되려면 일단 원유 가격, 경기 침체가 계속되려면 원유 가격이 더 떨어져야 됩니다. 구리 가격도 엄청나게 하락을 해야 되고요. 중국 증시가 더큰 하락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경기 침체의 신호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러한 그 마지막 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말라리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폭발 방지 관련 또 스마트 그리드 관련 중동 전쟁 관련주 오늘의 큰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서 저와 함께 수요일 8월 7일 수요일 성공 투자 기원 드리면서 오늘도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